출장 선발 종목 들어볼 시간입니다. SK증권 이천점 서영원 차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준비한 종목을 보니까 한전 기술이네요. 아무래도 요즘 SMR 관련해서 좀 보시고 계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SMR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좀 이어지고 있고,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에서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뭐 SMR 기술 개발 사업에 한전 기술 역시 들어가면서 4천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을 했고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. 2028년까지 뭐 기술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소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에 따라서 동반해서 좀 설계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시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것을 목표로 현재 좀 진행 중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난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네덜란드, 스웨덴, 핀란드 쪽에 대한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속적으로 좀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원전 관련된 섹터들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최근 한전 기술이 박스권을 좀 횡보를 하면서 등락을 보인 상태였는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연기금 투신에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 가지로 뭐 좀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해외 쪽 말씀하신 대로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. 수급도 좀 말씀하신 대로 괜찮고 가격대를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? 네, 뭐 지금 현재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저께 뭐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자리 속에서도 좀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가격서부터 6만 원 후반대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일정 목표가는 뭐 7만 9천 원대를 좀 잡아드립니다만 뭐 장기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고 7만 9천 원이 좀 기술적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일차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6만 1,600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한전 기술은 또 이게 설계하는 회사인데 원자로 마진이 보니까 확실히 딴 그 원전 관련주들에 비해서 높더군요. 그런 점도 한전 기술이 갖고 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